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SM, 제넥스, 그리고 S5일, 넷마블, 일성건설, TS인베스트먼트, SK네트워크스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코오롱인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SM, 넷마블, 삼성전자, 심텍, BH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덱스터, 그리고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천당제약, 거기에다가 SM라이프 디자인 있고요. 삼성전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으로 가보죠. 롯데정밀 화학, 한국금융지주, BH, 삼성전자, 넷마블, 천보, SM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특징주들이 올라왔고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은 뭐 특이한 종목들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M&A 이슈가 있는 SM을 먼저 이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수전이 격화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SM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존에 카카오엔터가 독자적으로 현재 SM을 인수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CJ E&M까지 현재 지금 참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혼자 흥행을 하는 것보다 경쟁 업체가 나서나라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엔터 업체들과 플랫폼 업체들이 서로 이제 당면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플랫폼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아무리 뭐 정말 뭐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 하더라도 쉽게 이런 것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컨텐츠와 플랫폼이 만나게 되면 어마무시한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SM이 관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1조 4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SM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증권가에서는 대략 한 2조 대까지도 현재 지금 뭐 지분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시너지 효과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SM을 인수하는 쪽이 카카오 엔터가 되던 CJ E&M이 되던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이 됐던 CJ오 그룹이 됐던 뭐 상당히 큰 폭발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경쟁사를 쉽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요 위치가 되기 때문에 SM에 대한 공방전은 더욱 그 M&A에 대한 공방전은 더욱더 가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몸값이 최대 4조 원까지도 지금 전망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SM 인수, 지분 인수전에서 CJ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설에 불이 붙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SM 4%대 강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62,900원대. 거기에 뭐 매각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인 SMCNC라든가 아니면은 뭐 SM 디자인 라이프 디자인까지도 지금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오늘 중국발 직격탄을 맞은 포스코입니다.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들도 중국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철강을 탄소 배출권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와 더불어서 경쟁의 격화 이런 것 때문에 전일 중국의 철강주들이 대규모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인 바 있습니다. 이거에 뒤따라서 오늘은 이제 우리 철강주들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어서 게임주들까지도 장중에 나온 소식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중국에 기대서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 중국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 예.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모든 나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탄소와 관련된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중국이 현재 미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규제가 나온 게 우리 게임 업체들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업종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쉽게 물러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갑자기 이런 뉴스에 따라서 손실이 확대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분명 아니다. 결국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정부인 것을 인정해야죠. 이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는 격언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도 분명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포스코를 뭐 뽑긴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뭐 다른 방송에서 이제 게임주들을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제 펄어비스, 오늘도 지금 현재 펄어비스가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청약이 정말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SNS에서 보면 크래프톤 청약을 포기하겠다라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결국 크래프톤의 흥행의 실패 이런 것들도 게임주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불러 모으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철강 이야기가 결국은 철강, 게임 모두 중국 규제 이슈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뭐 변수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살짝 철강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게임주 쪽의 전망은 당장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철강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이나 게임주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딱 이런 어떤 외부 변수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주저하죠.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손해봤는데 어떻게 팔아? 라는데 증시 격언에 첫 투매는 동참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금 빠질 때,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움직일 때가 그나마 손해가 덜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손절매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다시 내일이면 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데미지가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 안 하시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만 잘 습득을 하시면 정말 훌륭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5%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4만 1000원대 흐름이고요. 현대제철도 뭐 이어서 보시면 4%대로 지금 약세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천당제약입니다.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삼천당제약만 놓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인공 눈물 뭐 주위에 넣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제품의 대부분이 삼천당제약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인공 눈물의 강자라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는 좋은 기업인데요. 근데 어제 이제 뜬금없이 이제 높은 가격대 형성을 했고 오늘 빠지는 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제재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임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제재를 만들어낸다라는 뉴스를 너무 일찍 발표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선진국도 아니고 조금 뭐 약간의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시험을 하겠다라는 거죠.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나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좀 늦긴 했습니다만 워낙 좋은 회사였는데 정말 삼천당제약이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갑자기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업에서 충실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좀 뜬금없는 그런 느낌을 좀 주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동안 나름대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틈새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의 삼천당제약의 모습이라면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건 맞으나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업에 더 충실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가장 좀 우려시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조용히 해서 나중에 성적을 잘 나오는 게 나중에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지. 나 공부할 거야라고 외치다 보면 정말 성적표가 잘 나와도 박수를 못 받는 것처럼.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그렇죠. 없다는 아무것도 것이 문제군요.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장에서 6%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6만 300원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삼천당 제약까지 세 가지 종목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